페인트사 직원들이 알려주는 진짜 페인트 이야기 페인트인 수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박사! 저는 슈가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가요? 이거 내 대사인데? 네, 적정량의 페인트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셀프 페인팅 과정에 따라서 페인트들이 좀 남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남은 페인트는 보관만 잘 하셔도 나중에 보수용으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페인트를 보관하는 올바른 방법과 또 사용 기한이 지난 페인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쉽고 아주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페인트 보관 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일 것 같아요? 뚜껑을 잘 닫는다. 네, 맞아요. 밀폐를 잘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페인트 이렇게 따르다가 뚜껑에 묻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마르기 전에 물티슈로 이렇게 잘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마르고 나서는 잘 안 닦여요. 그리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뚜껑을 닫아버리면 이게 밀봉이 잘 안 되거든요. 잘 닫고 꾹꾹꾹 구독을 꾹꾹꾹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거 귀찮다고 안 닦으면 나중에 페인트 안 열려가지고 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 있잖아. 페인트를 덜어낼 때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덜어내시면 표면에 페인트가 묻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깨끗하게요. 그러면 닦아내는 수고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닦아내고 완전히 밀폐를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밀폐를 잘 시킨 페인트는 직사광선을 피하고요. 환기가 잘 되는 상온에 보관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제품에 따라서 보관을 잘 하시면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가급적 12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보관할 때 온도나 습도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영향이 당연히 있죠. 네, 가장 적합한 환경은 습도 80% 이하에 그리고 온도는 5에서 30도 이내의 환경에 보관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이 바로 내리쬐는 곳에 보관을 하시면 페인트 안에 성분이 변질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나 창고에 영하가 되는 그 온도에 보관하시면 수성 페인트는 쉽게 얼 수가 있어요. 페인트가 얼면 또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점도 주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얼어버린 페인트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 가능하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물어볼 거 알고 너무 선수 친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다음 주제는 이걸로 하죠. 주제 정해줘요. 네, 우리 밀당의 고수예요, 이분은. 네, 궁금하시면 구독을 꾹꾹꾹 좀 해주세요. 페인트를 근데 보관하기에 너무 소량만 남았거나 기간이 좀 오래돼서 버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수성 페인트라도 그냥 물에 흘려서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요. 양이 적게 남았으면 신문지나 아니면 버려도 좋은 옷에 적셔서 종량제 봉투에 잘 싸서 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럼 페인트 캔은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페인트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으면 깨끗하게 닦아서는 폐기가 가능하고요. 깨끗이 닦지 않고 잔여물이 남아있는 페인트통은 절대로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버려야 할 페인트가 많다면요? 네, 페인트 그 양에 많이 남아있으면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서 꼭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검색창에 폐기물 처리 업체 또는 폐페인트 처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가까운 폐기 업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곳 같은데 페인트 버리는 건 무료인가요? 무료일 리가 없지. 요즘에는 버리는 것도 다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필요한 만큼만 구매한다. 네, 맞아요. 그 필요한 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노루페인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밑에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얼마든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요즘은 사실 잘 사는 것보다 잘 버리는 게 또 중요한 시대이잖아요. 페인트 버리는 방법 잘 숙지하셔서 어떻게 할까? 지구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네, 작은 행동으로 우리 환경을 살리는 일에 동참합시다. 동참해주세요. 오늘은 환경보호전도사 쪼박사님과 함께 페인트 보관법과 폐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쯤에서 드려야 할 정보가 하나 있죠. 네. 오늘 벽컬러는 힐톤 페인트 13-6009 브룩 그린 컬러고요. 굉장히 생기와 활력을 주는 컬러니까 집에 꼭 한번 칠해보시길 바래요. 우리 아이들도 생기잖아. 뿜뿜. 아, 내 눈! 저희 페인트 이수다에 댓글 좀 많이 주세요. 많은 관심과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또 수다 떨러 올게요. 안녕.